한일 경제전쟁이 뜨거워지면서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기회로 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여전히 일본 제품을 선호하면서 우리 제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하루에도 수백 장씩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전용 프린터와 소모품은 대부분 일본산 소재 부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폐공사가 발행하는 주민등록증 역시 외국산 장비로 일부는 일본산 부품 소재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어찌됐든 국제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일본 업체도 한 개 정도 포함되고 있나 봐요. 국내 신분증 발급 시장은 오랜 세월 일본 기업들이 점령해왔습니다. 이에 맞서 국내 중소기업이 고품질 승화형 코팅지 개발을 통해서 국산화율을 높이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은 국산 제품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업의 경우 10여 개의 특허를 획득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품의 90% 이상을 미국과 유럽 등지로 수출하면서 일본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프린터 발급 회사에다가 정품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저희 제품이 어느 정도 품질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일본의 경제 도발이 격화되고 일본에 맞서 기술 독립을 하자는 움직임이 일면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국산 부품 소재로 바꿀 기회라고 판단했지만 정작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먼산 불구경입니다. 정부기관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검증을 해주고 그런 검증이 다 되고 나면 이걸 구매를 해준다 하는 그런 어떤 신뢰가 딱 갖춰져야 되거든요. 한일 경제전쟁을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리 부품 소재조차 외면을 받는다면 그 꿈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